도시의 밤.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은 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다. 서울 성북소방서 오토바이 긴급구급대원 오영환 소방관. 구급차보다 먼저 달려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딱 하나만 생각하고 가요.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이 아니고 저 안에 어딘가에 내가 최대한 빨리 구조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다. 구해내고 살리고 싶었던 그 절박한 순간을 틈틈이 글로 남겼다. 고되지만 사명이라 생각했던 소방관의 임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기꺼이 달려간 소방관들. 그 헌신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 노석훈 소방관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팔 운동을 한다. 화상으로 오그라든 근육을 펴주기 위해서다. 그 전에는 손 팔을 펴기도 힘들었는데 재활해서 많이 나아진 거죠. 남을 돕는 일을 최고의 보람으로 알던 사람. 지금은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가 됐다. 현장 구조대원으로서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했던 그에게 석 달 전 사고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진주에 붙어있던 벌집을 제거하던 소방관이 감전돼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빌라 앞 전신주에서 벌집 제거 작업을 하던 서부소방서 소속 39살 노모 소방장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19 출동 업무 중에 맞닥뜨린 불의의 사고였다. 노석훈 씨는 왼쪽 손을 잃고 오른쪽 팔엔 심한 화상을 입었다. 절단 수술을 받은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잘려나간 왼쪽 손이 자꾸만 아프다. 지금 주무르시는 거 보니까 좀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환상통이라고 해서 네. 잘린 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손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네. 머리에서? 네. 그런 통증도 있고요. 네, 또 신경들이 네. 많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통증도 있고. 당시에 제가 듣기로 1시 넘어서까지 전부 다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제가 그 죽을 줄 알고 네. 왜냐면 제가 그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장의 사고로 가족 전부가 흔들렸다. 초등학생 두 아이는 친척 집으로 보내야 했고 아내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야 했다. 왜 거기에 올라갔을까 뭐 왜 그 작업을 내가 했을까 그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면 다른 동료가 올라갔을 테고 더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입원한 이후 절단에 이은 피부 이식, 화상 치료 등으로 수술만 10차례 넘게 받았다. 부분 마취에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수술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늘 불안하다. 남편 앞에선 내색하지 못했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요즘 부쩍 1층에서 구급차가 굉장히 많이 와요. 구급차를 보면서 가끔씩 고개를 이렇게 떨구죠. 하고 싶어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나 이제 저거 못하겠지? 그런 말. 그러면서 좀 침울해 있고 우울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장 위급한 순간 사람들은 119를 누른다. 그래서 늘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던 소방관들. 이들이 감내해야 할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었다. 20년 전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안타까운 구조 작업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그 한 해 전에는 성수대교가 두동강 났다.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혹한 사고 현장.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달려와 구조와 사체 수습 작업에 매달렸다. 정년을 두 해 앞둔 서유원 소방관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사진처럼 선명한 그때의 기억에 시달려야 했다. 그 뭐 잊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쉽게 잊어지나 그게 머리에 딱 내리에 박힌 게 그게 쉽게 잊어지지는 않지 그게. 워낙에 거기서 큰 사건이었었고 또 워낙에 험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냥 돌아가신 분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문제는 좀 상황은 틀렸을 텐데 아주 험난하잖아요. 팔도 없는 분들, 다리 없는 분들, 뭐 심지어는 뭐 몸은 없고 이 머리만 있는 그런 희생자도 저희가 찾으셨어요. 머리만. 그런 분들 보면 뭐 비참하잖아요. 이거 뭐 전쟁터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풍사고 수습을 끝낸 직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잠도 잘 수 없었다.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여자분인데 이 철근이 이렇게 관통을 했더라고요. 근데 살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면 각을 보면 그 밑에도 또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살리려고 이걸 거기를 일부를 파괴를 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중을 위해서. 그런 고뇌가 있죠, 사실은. 그게. 항상 그게 나중에도 생각이 나요.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선택.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지금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악몽 같은 거 꾸고 그런 꿈이 재현이 막 되고 나니까요. 모두가 탈출구로 향할 때 반대 방향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가는 소방관들. 투철한 사명감이라 말해버리기엔 위험의 무게가 너무 크다. 실제로 소방 공무원은 일반직 근로자에 비해 더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제주 서귀포시 한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에서 잔불을 끄던 소방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나섰던 34살 김모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15m 떨어진 산등성에서 소방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 5명은 모두 순직했습니다. 세월호 수색작업을 도우러 온 강원도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그들의 사고는 막을 수 없는 것일까? 흔히 소방관 하면 화재 진압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업무는 훨씬 광범위하다. 응급 환자, 문 개방, 벌집 처리 등을 요구하는 119 전화가 서울에서만 12초에 한 번꼴로 울린다. 저녁 8시. 대원들이 출동한다. 교통사고 구조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넘쳐나는 출동 건수. 그에 비해 인원은 늘 부족하다. 구조대는 총 7명인데 거기서 이제 운전원 2명이 빠지고 그 대원은 이제 5명이 있습니다. 5명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뭐 휴가나 뭐 교육을 가버리게 되면 4명이서 이제 통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승용차 넉 대가 충돌한 사고. 타고 있던 이들 모두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출동한 대원은 5명. 응급처치만 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우리나라 소방대원 한 사람은 평균 1,340여 명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다. 미국, 프랑스가 1,000여 명, 일본, 홍콩은 800여 명 수준이다.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인력 부족이 놓여 있어요.
예를 들어 출동에 필요한 직제상 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역별로 직제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출동하는 경우들이 흔해요. 인원 부족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한 개 군 전체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소도시 규모의 중심 소방서다. 화재나 구조 구급 시 필요한 소방 장비는 구색을 갖췄다. 하지만 이런 특수 차량을 움직일 대원이 부족하다. 지금 보면 이 구조대 4명, 차량이 4명. 네. 그리고 구급차에 2명. 네. 현재 지금 근무사인데요. 펌프차에, 펌프1에 2명. 네. 펌프2에 1명. 이게 물탱크 차입니다. 물탱크 차명. 이건 펌프도 있긴 하지만 주력 그 특화된 것이 물탱크에 특화된 것. 돌아간다고 치면? 규정대로 돌아가야 치면요. 지금보다 한 3분의 1이 더 있어야 돼요. 최소? 네. 지금 펌프 1, 2에 7명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4명이나 3명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뭐 물탱크 차도 물탱크 차 2명 근무하는데 1명 근무하고요. 사다리 차하고 물탱크는 그러니까 사다리 차하고 화학차는 한 명이 운영론 하나가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해요. 인원이 각각 세 명이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7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명이 근무를 두 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뭔 일 있으면 필요한 대로 그냥 끌고만 나가는 거예요. 대형 소방 차량을 혼자 몰고 나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 지역 소방서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이다.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대원분들한테도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 사람이랑 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부담 현장에 가서 힘도 들고요. 또 저희 자체가 지금 이게 저희도 항아리형이라 그 40대 이상이 가장 많거든요. 이게 무슨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인데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금방 지치게 되고 뭐 저희가 착용하는 무게만 해도 20kg인데 그럼 몇 시간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짧은 화재는 그나마 가능한데 대형 화재 같은 경우 막 3시간 넘어가면은 인원 조금 확표가 나죠. 왜 인력 충원이 어려운 걸까? 소방관 99%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이른바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묶여 있다. 저희는 이제 도지사 한 명 저 지방직 아니니까 그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이 소방직을 한 개 묶어놓는 겁니다. 천 원 내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직을 하나 더 뽑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들 뽑아야 되는 겁니다. 소방관을 들 뽑아야 도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는 거고 소방관을 더 뽑으려면 또 역설적이게 일반직을 하나 줄여야 되는 거고 네. 그걸 풀지 않는 이상은 독자적으로 소방관 충원만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위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1인 시위가 이어졌지만 그 요구는 묵살됐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에서 소방인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소방공무원 8,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표됐다. 소방관의 건강과 근무 환경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었다. 지난 3주 동안 자기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최소 출동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일했던 경험, 인력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대체 근무를 한 적이 50%가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5.3%. 두 명 중 한 명이 대체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소방관은 무려 87.2%. 출동 시 불가피한 보상과 과태료 등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현재 보험 화상 얘기도 크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당한 적이 있는지 화재 진압 구조하시는 분들 물어보는 거죠. 4.6%가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병원방으로 자가치료했던 경우, 경미한 경우였죠. 그런 경우에 52%였고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에 지원을 받는 경우 33명과 22명은 더 적습니다.
실제로 화상을 당한 적이 있는 소방관 가운데 14%는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다. 열악한 구조 현장에서 가장 약자는 어쩌면 소방관 자신이 아니었을까. 저녁 시간. 마주 앉은 아내는 그릇이 밀릴까 살짝 잡아준다. 요즘은 식사 수발이 한결 편해졌다. 처음에는 숟갈 들고 못 들었죠. 제가 다 떠먹이고 혼나고 저 좀 잘하라고. 너무 쉽지도 않았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잘 조절 안 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빨리 먹어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이 혼났는데 지금 알아서 먹으니까. 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건 적은 건데요. 아, 진짜요? 아, 적은 거예요? 네. 적은 건데 이거는? 12개에서 줄었어. 야, 13개에서. 한쪽 팔이 불편하니 옆에서 챙겨줄 일이 많은 아내.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커졌다.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의료비나 그 외에 서류적인 부분은 정말 일체 신경을 안 쓰게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환자 간병만 하게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출동 중에 다쳤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비, 이른바 공상 신청을 했다. 그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는데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았다. 이게 다는 이만큼을 내신 건? 아니죠. 더 훨씬 많았는데 다 내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하려고 저희 지금 10월 20일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환자 부담 총액이 2,900이잖아요. 납부한 게. 제가 2천만 원에 2천만 36,600 원을 납부를 했어요. 지난달 제출한 서류만 200여 장. 그렇다고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니다.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약품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뭐 공상 처리 기준이나 그게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재료 같으면 뭐 어떤 재료 그게 나와 있을 텐데 그 이 화상 부분은 새로운 재료를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그 재료들은 예 공상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예 그렇게 돼 버리죠. 이게 울퉁불퉁하게 살이 올라오잖아요. 그 울퉁불퉁하게 올라오는 거를 네. 여기 매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뿌리는 것도 있는데 뿌리는 거 대신 이게 차고 있으면 붙여요. 사고 당시 4도 화상을 입었던 오른팔. 피부 이식 수술을 했지만 흉터가 심하다. 그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아직 세부내 역사를 못 봤는데 15만 원 정도 한다고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아 이거 한 장이요? 네, 이게 그냥 간단히 말하면 흉터 치료제, 치료 같은 그런 데 쓰이는 약품이거든요. 네,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거. 흉터 너무 많이. 근데 저건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죠. 네. 네. 보험이 안 된다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예.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흉터를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환자의 마음이다. 네. 화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꼭 본 그래서 지금 그분 거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저기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희가 연락을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범위 내에서는. 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부지급된 금액이 있습니다. 부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요거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 현재는요? 예. 일단은 뭐 저희도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아내의 더 큰 걱정은 따로 있다. 절단된 왼쪽 팔에 맞춰 의수를 주문했는데 그 가격만 무려 3,800여만 원. 솔직히 누가 이 금액의 의수 금액이 좀 고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싸요? 이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저희 신랑 없는 손을 그 가격에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 걸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료용 의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천차만별. 한 번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공단이 책정한 의수 비용은 550만 원이 전부다. 500만 원짜리 의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미관요. 미관요? 그, 네, 미관요. 그냥 이렇게 모양만 해가지고 있는 거. 아무 기능이 없는? 네네네. 그리고 그게 한 12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데에서는 그 바로 윗단계는 1200, 300짜리인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더 기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 손처럼 이렇게 구겨진. 네. 이제 그거 말고도 잘 나온 게 많아요. 많기는.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는 이제 엄두도 못 냈고. 네. 80살까지만 계산을 하더라도 다섯 여섯 개는 필요할 텐데. 그동안 4천만 원씩 2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방 공무원 월급이 얼마라고 그 2억을 제가. 출동했다가 팔을 잃었는데 재활을 위한 지원은 인색했다. 일단은 그 규정이. 네. 아니 그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그 규정대로밖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요. 만약에 뭐 그 어떤 뭐 그 손이 많이 절단됐으면은 의족 같은 경우도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5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네. 본인이 사용한 걸 2천만 원짜리 사용했다고 하면 1,500만 원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예 공상 신청 자체가 어려워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19 신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구급 요청.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만 42만여 건에 달했다. 그 구급차에는 한 분만 같이 타실 수 있거든요. 응급 상황에선 환자를 직접 업어야 한다. 들 것 자체 무게만도 40kg나 된다. 그래서 디스크는 소방관들 사이에 직업병으로 통한다.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는 빌라, 5층 빌라 막 이런 데서 하면 그거 들고 내려야 되거든요. 허리가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구급대원분들도 그런 고충이 있으시죠? 네. 거의 90%? 진짜? 거의 90% 허리 아프죠? 그죠? 90%.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런 디스크 같은 건 없었는데 올해 건강검진 했는데 디스크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끌어서 들어가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공상 처리나 이런 부분에도 잘 안 되나 봐요.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지난 2008년 환자를 옮기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최주 소방관. 2년 동안 허리병으로 고생하다 공상 신청을 했다. 100kg 이상의 환자들이 있는 거 하면은 보통의 성인 남녀라 할지라도 우리 장비들이 또 20kg 이상 이렇게 추가되다 보니까 그 허리에 걸리는 화증은 상상을 초월한. 의사 소견은 추간판 내장증, 디스크였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디스크가 퇴행성 질환이라 공무와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고 답해왔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의료보험공단을 가면요. 10년, 현 시점부터 10년치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병원 진료 기록을. 근데 그 기록에 제가 허리를 아파서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데이터까지 다 첨부했는데도. 인권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9%가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진단 시기는 대부분 소방관이 된 후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40%가 진단받은 디스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로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8,000명의 연구 대상들 중에 3,000명이 넘어요. 아,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무거운 걸 들고 무거운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의 일상적인 부담이 엄청난 거죠.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원래 해가지고 비진도 금성웅 소방관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이곳에서 지낸다. 막내예요? 어, 막둥이. 이번에 이제 7일 날 올라오기로 했어요. 아, 애들이요? 네. 지난 1월 비인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비인두는 코의 뒷부분과 목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호흡기의 관문 같은 공간. 폐, 뼈, 간 등으로 전이가 쉬운 악성 종양이 비인두암이다. 소방관은 화재 진압 시 유독가스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금성웅 씨는 지난 96년부터 화재 구조 대원으로 일했다. 지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요. 뒤에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화점을 찾아가지고 아, 이 요 만약에 병실 같으면 저 끝에서 불이 나면은 불이 안 보일 때 있어요, 건물에. 그럼 연기만 꽉 차 있을 때 있고 지하 같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찾아가고 저기 담은 이제 경방이 쏘고 물을 그래서 불을 끄는 그런 시스템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현장 갔다 오면은 마스크를 벗으면은 다 똑같아요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그 그 얼음 딱 생겨요 그러면 서로 얼굴 보고 웃고 막 그랬는데 군 보사관 출신 특채로 임용됐던 그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현장에서도 열심이었다 요즘 공상 신청을 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암 발병 원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2년도까지 아휴. 또 제 동기놈이 이병윤이라고 같이 이제 군대 동기고 뭐 서울에 동기 같이 근무하다가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집이 포항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폐암으로 죽었는데 그래가 폐암 기전을 보니까 폐암 같은 게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진대요. 하나는 흡연, 하나는 환경. 그래가 했는데 그 설린대에서 이거는 흡연이 아니다.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 그 서울에 폐암에 유명한 의사들한테 가서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자 이거 좀 판단 좀 해줘 그러니까 그 의사들 전부 다 맞다 이거는 폐암이 아니다 아니 흡연에 의한 폐암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했는데 변호사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출동이 많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처음에 그래 했는데 졌어요 1차에서 지고 2차에서도 지고 3차에서는 아예 기각당해버리고 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며칠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청와대에 너무 억울해서 편지까지 썼는데 청와대 답장이 오기를 안녕하세요 답장이 오기를 억울한 점은 있는데 뭐 뒤집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법원에서 판단이 1, 2, 3심까지 다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래 또 통화 한번 하고 수십 번 방사선 치료에 후유증이 심했다. 입안이 메말라 밥알 삼키기가 힘들지만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내려면 잘 먹어야 한다.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해서 내년엔 복직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제가 19년 전에 이렇게 돌아서 지금까지 딱 바뀌는 거는 이제 순직 사고 났을 때 홍대전 같은 터졌을 때 그때 월급 좀 올라가고 똑같아요 그 뒤로 또 이번에 강원도 그 헬기 떠졌을 때 마찬가지고 그게 만약에 높은 사람들의 자식이고 그 남편이고 그 헬기 떨어진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아는 사람이
복지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진짜. 한 번이라도 높이 있는 사람들이 저 죽은 사람이 내 동료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었다며 이렇게 20년 동안 그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제가 이게 소방에 머문다면 20년 동안 바뀐 게 없다는 게 정말 웃긴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 19년간 그를 지탱해 주었던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단단했던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소방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상 요양신청은 쉽지 않다. 왜일까? 그 이유는 행정평가상 불이익 때문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한 광역지자체 소방본부 내부 공문. 안전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서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아마 굉장히 많이 열리신 분이라 뭐가 됐든 공상진 안 오려고 해도 하라고 하는 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실은 많아요. 그거 얘기했던 대로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단 공상이라는 건 안전사고가 낮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안전사고가 왜 낮냐를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낮다는 사실 자체가 감점이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일단 뭐 대놓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 누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좋은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조심해야지 그랬어. 출동하면 조심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출동하면 조심했어야지. 빨리는 가야 되지. 조심을 했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들. 그들은 지금 안전한가? 지난 현장은 전쟁 때다. 그 전쟁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영웅만 원했을 뿐 그들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았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딱 다친 것에 대해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그것도 다 안 되니까. 재난 현장에서 사라진 소방관의 인권은 안전 사각지대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저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장사 하기 싫다. 관장사 하기 싫다. 왜냐하면 현장 활동하다 저희들 순직자 발진되잖아요. 그때는 언론이고 어디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잊혀지고 그게 항상 반복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때보다는 뭐 우리가 무슨 사고 발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사고 대책이 어떠냐 저떠냐 하지만은 그보다는 사전에 평시에 좀 그런 소방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제대로 돼서 위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나면 좋죠.